오. 네.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센스를 어? 무슨 아폴로니우스의 원. 성적 발송에 선생님 뭐 입력해가지고 학교가 좀 잘못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신광이 용광 들어가 있고요. 한강이 용광 들어가 있죠. 네,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그래프에 색이 안 맞아가지고요. 보통 사과드릴게요. 사과는 또 받아주라고 있는 거니까요. 받아주세요. 자. 봅시다. 이번에 할 건? 타이틀 아 폴 로 이 우스 윈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뭐냐? 어머니는 이렇습니다. 부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B를 갖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두 정점이라고 하는 것을 편의상 선생님은 A, B라고 할게요. 정점이라는 건 고정된 좌표 점 몇 컴만 몇? 몇 컴만 몇 이렇게.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 B를 편의상 M 대 N처럼 표기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을 모아보면 우리는 원이 될 거야 라는 말이 돼요. 자, 그림으로 표시를 해드리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직선이 하나가 있으면 좋습니다. 어떤 두 개의 정점 A라는 좌표가 있고 B라는 좌표가 있습니다. 몇 콤마 몇? 몇 콤마 몇? 딱 찍었어요. 그 다음에 A와 B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그냥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대 1이라고 칩시다. N 대 N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 2대 1.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잘 봐요. A와 B에다가 못을 딱 박아놓고 고무줄을 꽤 팽팽하게 이렇게 걸어놨다고 칩시다. 고무줄. 그리고 고무줄에 2대 1 지점 있죠? 대충 2대 1 지점. 2대 1 지점쯤에 선생님이 분비를 딱 묶었어. 그럼 여기도 2대 1이잖아. 여기 어딘가에 2대 1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우리 문제로 치자면 M 대 N인 거죠? M 대 N. 이렇게? 근데, 잘 봐. 선생님은 이제 M 대 N을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2대 1이라고 표현을 해볼게. 자. 어떤 점이 A까지 거리, B까지 거리가 2대 1인 점이 꼭 여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 요쯤 있어도 느껴지니? 선생님 손가락 끝에 있으면 대충 2대 1 만들 수 있지 않겠어? 여기 있으면 만들어줄 수 있나? 2대 1 되겠어? 안 되죠? 어느 쪽, 저쪽으로 계속 가면 돼. 한 이쯤 어때요? 2대1 만들 수 있겠죠? 2대1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얘 내분점이죠? 외분점 2대1을 또 잡으면 되지. 2, 1, 몇 대 몇? 이거 연습하기로 했었잖아, 지난번에. 외분점 할 때 2대1, 1대1, 그죠? 그럼 얘랑 길이 똑같은 부분 어딘가에 또 다른 2대1이라는 점이 있겠지. 이해돼? 다시 여기랑 여기뿐만이 아니야. 얘에서부터 이렇게도 M 대 N인 거예요. 하지만 거기 말고도 공간상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한 요쯤 잡는다면 얘 입장에서도 얘에서부터 A까지 여기에서부터 A까지 B까지 거리비가 너 또한 너 때문에 M 대 N의 B를 가질 수 있는 거야. 이해돼? 그걸 M 대 N이라는 길이비 즉 2대 1이라는 이 길이비를 수많은 점들이 갔는데 그걸 열심히 추가라고 찍다 보면 결국 뭐가 만들어질 거다? 원이 만들어질 겁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져. 이게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그럼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소개를 해도 되지 않겠어? 두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갖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되고, 이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얘가 누구야? 내분이지. 얘는 누구야? 외분이지. 얘네들의 관계는? 지름. 즉, 둘을 연결하면? 지름. 그치. 따라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갖는 원이다 라는 해석도 가능하죠. 얘 노란색으로 써드린 건 정의야, 정의. 근데 그 정의를 막 분석을 해봤더니 결국 너는 뭐랑 똑같냐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누구로?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원이다. 으로 갖는 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푸는 건 어떻게 푸냐면 노란색으로도 풀고 빨간색으로도 풉니다. 얘는 교재에 있는 거, 이거 선생님이 문제로 내면 너무 문제가 지저분해져서 선생님이 문제서 있는 걸로 해요. 예를 들어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B, 2, 2 A, B는 2대1 전 P가 그대로 조용해서 풀고 가십시오. 지금 문제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단어긴 한데 자취, P에 대한 자취를 구하세요. A, B 두 개의 정점이 딱 정해져 있고요. 어떤 점 P는 항상 A까지 거리, B까지 거리가 2대 1이 되는 그러한 점 P를 구해보면 원이 만들어질 거야 라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저 키워드가 나오진 않아요, 문제에. 근데 우리는 쟤를 보고 아, 얘가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러면 노란색으로 풀어도 되고 빨간색으로 푸셔도 됩니다. 선생님이랑은 공부하는 거니까 오늘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두 가지로 다 풀어봅시다. 솔루션 1. 솔루션 1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정의에 의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의. 자, 정피의 자취니까 정피를 우리 뭐라고 놓냐면 x, y라고 놓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구하는 거죠. AP는 AP라는 놈은 너에서부터 너까지의 거리죠. 루트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 y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 이렇게 되고요. 3분 bp라고 하는 놈은 루트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되셨습니까? ap bp 잡은 거예요. ap 길이는 너에서 너까지 거리, bp 길이는 너에서 너까지 거리. 그들이 몇 대 몇? 2대 1을 이루는 거예요. 네, 예. 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잡을게요. x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에 루트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은 2대 1. 되셨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뭐 해야 돼? 내항이고 외항이고 정리하셔야 되죠? 암산 잠깐만 할게요. 이 루트는 루트, 맞죠? 왜 암산하겠어? 양변 제곱하려고. 그럼 이 루트는 루트니까 양변 제곱하시면 4의 루트 벗겨져서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는 바깥쪽 루트가 루트 벗겨져서 x 더하기 1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암산 좀 하자. 4x제곱, 4y제곱, x제곱, y제곱 있었죠? 졸로 넘어오시면 누구 남아? 3x제곱, 3y제곱, 마이너스 4, 그럼 너만 나면 마이너스 8, 미쳤나봐. 마이너스 16, 너 플러스 2잖아. 마이너스 18, x. 똑같네요, 구조가. 마이너스 18, y. 상성은 플러스 4, 플러스 4, 8, 4, 8에 32, 32에다가
2 빼는 거니까 30 남네요? 0? 따라서 최종 답은 얼마? x제곱, y제곱, 6x, 6y, 플러스 10은 0. 굳이 해석하자면 x-3의 제곱, y-3의 제곱은 얼마냐? 마이너스 28. 그러니까 8이죠, 8. 이렇게. 따라서 해석은 뭐야? 중심 옆에가 3,3이면서 반지름이 2루트 2짜리인 원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했죠? 오케이. 자, 솔루션 2. 이번엔 내분 외분 이용하는 거야. 아, 저런 놈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 라는 걸 이용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한 놈들이 푸는 방법이죠. 갑시다. 내분점부터 구합시다. 내분점. 2대 1의 내분점이에요. A에서부터 B까지 2대 1. 밑에다가 쓰기로 했죠? 안에 깔리려면. 2대 1의 내분점 출발. 2 더하기 1, 2 띄우고 1. 2 더하기 1, 2 띄우고 1. 자, 외분점 갑니다. 2 빼기 1, 2 띄우고 빼기 2 빼기 1, 2 빼기 1. 이렇게죠? 자, 갖다 집어넣으시면 크로스. 자, x좌표부터 먼저 볼게요. 내분점입니다. 2는 여기 있는 2만 나고 곱하기 2. 1은 저쪽에 있는 마이너스 1만 나는 거죠? 2는 이쪽에 있는 2만 나고 너는 마이너스 1만 나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죠. 따라서 너는 3분의 얼마냐? 4, 3, 1 약분시킬게요. 바로 1,1 만들어주고요. 너는 분모가 1이고요. 4에 더하기 1이네요. 5, 5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1,1이랑 5,5가 누구라고? 지름의 양 끝점이 되어있잖아. 이러한 원이라니까. 얘가 1, 1이고 얘가 5, 5래. 지름이잖아. 중심 좌표 얼마? 거기서 반딩. 그렇죠? 6이니까 3, 3. 반지름은 1, 1에서 3, 3까지는 1, 야 2고 2죠? 그럼 얘 거리 얼마? 2루트 2죠? 그럼 얘가 좀 원 만드는. x 빼기 3에 대한 제곱, y 빼기 3에 대한 제곱은 2루트 2에 대한 제곱, 8. 이렇게 해서 똑같게 나오죠. 솔직히 선생님 생각에 뭐가 더 편한 건 없는 거. 다 별로 안 편해. 대신 참고로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느낌이 해야 돼? 밑으로 두 칸, 왼쪽으로 두 칸 가면 2고 2면 이 대각선 길이가 2루트이니까 얘가 반드시 3일 거 아니야. 괜찮죠? 루트 8이면 얘 거리가 얼마야? 그 거리가 얼마요? 그 거리가 얼마요? 3 루트 9. 내가 그릴 반지름은? 내가 그릴 반지름은? 루트 8, 2루트 2. 얘보다 살짝 작게. 야, 너무. 아, 정말? 그렇게까지 그려가 아니야. 그림이 잘 그려지면 문제가 훨씬 쉬워진다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너 P의 자취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널 지나고, 이쪽으로 두 칸. 두 칸. 이렇게죠? 두 칸에 두 칸. 그 지점 지나고. 얘, 루트 9. 3이라는 거리니까 그거보다 살짝 작게. 여기 살짝 작게. 오씨, 갑자기. 이런 애가 됐다고 쳐요. 됐어? 이게 답이지. 문제가 이거였다면. 됐습니까? 근데 문제가 그렇게 안 나온다고. 잘 들어, 이제. 자, 요 원 위에 돌아다니는 점피가 이제 답인 거죠. 점피는 이러한 애를 만들 거야. 라고 했지만, 그런 애를 P라고 했을 때 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너를 구한 건 이제 100m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운동화끈을 지금 묶은 것만 한 거야. 이제 출발. 첫 번째 문제 두 종류로 나옵니다. 이건 줄게요. 자, 문제 두 종류가 뭐냐면 첫 번째 1번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P의 자취가 없는 뜻이에요. 점피는 어떤 그림을, 이런 거, 겨울에 새벽에 눈이 겁나 많이 없어요. 내가 학교에 1등으로 등교를 했어. 운동장에서 너무 신나서 미친놈처럼 막 뛰어다녔어요. 딱 뒤돌아보면 나에 뭐가 있어요? 발자취. 저 조건을 만족하는 P는 어떻게 뛰어다녔어? 라고 해보면, 저 조건을 만족하는 P는 미친듯이 1대1, 1대1, 아니죠. 2대1 하다 보면 그놈이 원을 만들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저 원 좀 써주면 돼요? 네, 답이죠. 이 문제였다면 P의 자취는 뭐 P의 자취 방정식 하면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P의 자취의 길이 구해봐 라고 하면 원의 둘레를 구합니다. 꼴? P의 자취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자,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요. 그러한 P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문제 나온 겁니다. 그러한 P가 있는데 알바이요. 뭐라고 나오냐면 삼각형 ABP의 최대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묻고. 자, 잘 들어. 이제부터 고의에 겁나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이라고 문제가 더럽게 많이 나와요. 어디 가도. 졸아도 돼요. 100% 틀릴 거예요. 삼각형 넓이의 최대 최소는 이 단원뿐만이 아니라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건 넓이가 막 변한다는 뜻 아니야. 변화되는 삼각형들 중에 제일 큰 거 구해, 제일 작은 거 구해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삼각형은 꼭지점 3개를 갖잖아요. 그 중에 항상 딱 2개는 고정돼 있어. 뭐 1,3, 5,-1. 그리고 너는 어딘가에 돌아다녀. 지금 문제도 AB는 고정이죠. P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항상 고정되어 있는 놈이 너가 밑변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P가 뭐의 역할을 하냐면 높이를 결정짓습니다. 볼게요. 먼저 A, B는 45도짜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잘 봐요. P가 저기 있다고 쳐봐. 그럼 얘는 이렇게지. 이렇게 삼각형이야. P가 돌아다녀요? P가 돌아다녀요? 그럼 넓이가 계속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됨? 이러한 넓이들 중에 가장 큰 넓이 구하래. 자, 입변이야? 그쵸? 이건 입변 역할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돼? 야, P가 여기 있으면 이게 높이니? 이게 높이야? 이렇게 된 게 높이잖아. 그러면 파란 놈이 P가 와 있을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럼 이 직선으로부터 제일 멀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어디야? 반지. 이렇게 아니었어? 평행선상 위에
요 점이 이렇게 보자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딱 바라보면 여기가 제일 꼭대기일 거 아니야. 이때 점 P가 바로 뭐야? 맥시멈. 최대를 가질 수 있는 그 P. 따라서 이렇게 해당되는 이 삼각형이 바로 어떤 삼각형? 최대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놈이거든. 왜? 이거보다 높이가 커질 수는 없거든. 그러면 이때 너는 밑변은 누가 한다고? 선분 AB 길이가 할 거예요. 높이는 누가 합니까? 높이는 뭐가? 연장선에서 수선을 내는 건데 이게 접선이라고 하죠? 접선은 중심과 뭐에? 직결하고 있잖아. 따라서 너가 높이에 대한 역할을 할 거고 그 높이는 바로 누구? 단지름이 되겠지. 됐어? 따라서 높이는 단지름. 이 문제에서 단지름은 우리가 구해냈잖아요. 얼마나 구했어? 2루트라고 구했죠. 3번 AB, 아, 점 AB 거리는 얼마야? 어렵게 하지 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2, 2면 가로, 세로가 똑같은 직각이등의 삼각형이고 가로, 세로 길이 얼마? 3. 따라서 3루트 2. 즉 답은 3루트 2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2분의 1. 따라서 6이 최대 넓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별 끝났습니다. 시험에 겁나 많이 나오고요. 더럽게 많이 나오고요. 저 딴 거 묻고 하면 원 못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공부를 처음 못하시는 거예요. 안 한 거다.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흔해 빠진 문제입니다. 너무 흔해 빠진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각 B, A, P 이것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최대일 때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 겁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 다시 볼게요. B가 여기,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죠? P가 돌아다니면 각 BAP잖아. BAP. BAP야. 그러면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돌아다닌다. 주둥이는 계속 벌리잖아요. 이렇게. 각도가 계속 커지고 있죠? 언제가 제일 크겠어? 여기? 아까처럼 저기? 저기 지나면 이렇게 그려져요? 더 벌릴 수 있잖아. P 좀 다시 백. P 다시 돌아오라고. 언제 이렇게 마찰을 넓겠어? 무슨 선? 그치. 접선일 때가 가장 크게 입을 벌릴 거 아니야. P가 얘를 지나면 다시 다물는 거잖아. 이해돼? 우리는 이때 너가 바로 P가 되고 그때 AP라는 건 뭐 길이 구하라고? 접선 길이 구하지 이거 아니야. 됐어? 자, 그래서 너는 빨간색으로 보여줍시다. 저쪽 그림이 복잡하니까 반대편도 상황 똑같겠죠? 그럼 반대편으로 갑니다. B, A, P가 가장 크려면 자, 어쨌건 접점 됐음? 이때가 각도에 대한 최대가 되는 거야. 각도에. 이해됐어? 얘가 제일 크다는 거지. 여기다 쓰지 말아야지. 얘가 가장 큰 각이야.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한테 뭐 구하고? 너 길이 구하세요 라고 나올 때도 있고 이거 각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접선이지. 저 그림 따와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원이 있어요. 중심, 아, B가 여기 있고요. 중심 A가 여기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접선에 대한 걸 생각했어요. 여기 전 P가 온 거죠. 그때 각이 최대가 된 겁니다. 됐음? 이게 물어본 건? 이 길이 물어본 거죠. 얘가 뭐야? 접선이야. 접선. 접선은 어떻게 구하냐면 어디가? 네, 정확해요. 아니에요. 자, 중심과 뭐하다? 지표. 이거 까먹지 마. 접선은 무조건 중심과 지표하다야. 이거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다라다라 해서 중심 좌표 구했잖아. 아까 뭐였지? 3,3이었다. 얘 마이 마이였어.
거리 얼마예요? 네 칸에 네 칸 이상. 4루트 2. 반지름 얼마였어? 2루트 2였죠. 됐어? 다 보여? 아. 야, 비율로 풀라니까. 2루트 2대 4루트 2는 몇 대 몇? 2대 1. 얘 대 얘는? 1대 2. 1, 2. 루트 3. 맞죠? 루트 3. 너의 루트 3배 따라서 얼마? 2루트 6. 2루트 6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뭐든 모르겠어. 그치. 그때 각 BA, P는 얼마? 최대값은 얼마? 이렇게 물어보면 그쵸? 너는 얼마? 2루트 6이었고요. 너는 30도입니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원의 방정식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원의 방정식을 구해놓고 저런 건 찾아나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할만하죠? 그치. 안 할만하지. 그게 중요한 거야. 잘 생각해봐. 너네 고등학교 시험에 9구단 나오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왜요? 중학교 수학은 상대평가니까. 나만 잘하면 장땡이야. 중학교는 나만 잘하면 되지. 친구들도 잘 보면 우리 다 같이 기분 좋잖아. 근데 고등학교는 우리 다 같이 잘 봐봐. 씨발. 다 같이 와. 차라리 다 같이 망. 다 같이 망하지만 나는 살아남아. 제일 좋은 거? 남들 말아먹고 나는 잘 받고. 어떻게? 시험이 겁나 어려운데 나는 잘 받고 따라하는 건데. 내가 뭐 얘기하고 싶은지 알아? 다 어렵다고. 그게 뭐라고? 기회라고. 다 쉬운 건 차라리 너네한테 독이야. 다 쉬운 걸 실수해봐. 잣대로. 어려운 걸 잘하면 그게 너네한테 힘이 된다고. 하라고 하면 돼. 수업시간 이렇게 졸잖아? 못한다니까. 어떡해. 지금 나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 내가 졸려서 졸려서 하고 있는데 너. 씨, 어쩌라고. 그 러시안 캐스 걔가 보면 어쩌라고. 그 광고 노래 있잖아. 맞은 거 아니에요? 어?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폴로 뉴스의 1까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접선이라는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애가 있습니다. 접선. 네. 그것도 기가 막히게 2시간이면 딱 끝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여러분들은 교재 풀어지 맙시다.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까지 하고 문제 몇 개 골라서 하고 그 다음 시간 내가 테스트 본다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수학상은 과제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까지 쉬었다가 명쌤과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3-1을 내가 아무리 덜 중요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성적이 너무 덜 중요해요. 어쩜 이래? 스카이, 어떻게 할 거야? 니네 나라 안 갈 거예요?